어차피 해줄 거. 그냥 심보가 못돼 먹은 거야. 그냥 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그냥 그거지. 어차피 각자 떨어져 살면서도 자유를 주기 싫은 거야, 이 사람한테. 요즘 이제 뭐 사실 흠은 아니지만 이혼하시는 분들이 실제 상담도 많으시죠? 네, 많아요. 이혼 안 해줘가지고 오늘은 내가 가 도장 찍어줄게. 내일 말 바뀌고 오늘은 내가 법원 갈게 말 바꾸고 그런 분들도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하나 첫 번째는 재산 문제. 두 번째는 양육권. 아가애들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너 잘 사는 걸 보기 싫어서 그게 네 잘 되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왜 옆에 두고 싶은 거야. 그런 분들이 더 많았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가 자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바람을 폈어. 얘가 이혼해주면은 더 많이 막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또 쓰고 다니고 근데 그게 싫어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아이 양육권 때문에 오신 분은 최근에도 있었어. 아빠 있었는데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가 이걸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나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분을 볼 때. 어떤 분인데?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하는데 아이는 근데도 엄마한테 다 가 있어. 데리고 오지도 않아. 이미 가 있어. 근데 아빠는 어쨌든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는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이 엄마는 보내고 뭐 막 복잡한데 내가 그랬어. 우선의 목적이 뭐야? 이 아빠의 목적이 아이가 아니라 이혼이 목적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누가 봐도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가 있으니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 어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좀 어렵죠? 네. 나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랬어. 아빠 왜 이렇게 복잡해? 아니야 이혼해. 이혼 도장 찍으면 아이는 저절로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해?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막 설명을 하면은 답답한 거야.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가서 도장 찍어. 자연스럽게 온다니까 또 막 설명을 해.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답답해. 그때 상황이 너무 답답했거든. 근데 상황을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누가 더 잘 키우냐 이거를 줄 때 근데 누가 봐도 이쪽으로 아빠 쪽으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못 키우고 어차피 이 엄마는 도장만 찍어주면 애를 보낼 상황인데 그 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안 보내고 쉽게 얘기하면은 잡고 있는 거지 아이를. 그런데 이 아빠는 그거를 못 보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렇게 좀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키운다라고 찍고 해도요 엄마가 보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보내는 경우에 서로 못 키운다 보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주목적은 뭐예요? 이혼이잖아. 저는 그래 이혼을 먼저 하고 나면은 어차피 해결은 되니 이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아이의 그거를 보잖아요. 합을 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데리고 오면은 엄마 못 산다. 아빠가 못 산다. 그냥 엄마 보고 키우라고 해라. 아빠 보고 키우라고 해라. 무조건 데리고 온대.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표현 써야 되나? 네 인생 초지지 말고. 네가 또 고달파진다. 그리고 아이한테 안 좋다. 아이한테 안 좋으니 데리고 오지 말고 그냥 보내라. 보내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런 교섭 그걸 해서 보면서 차라리 키우고 지원만 해줘라.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상담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뭐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안 하는 애는 없어요. 다 각자의 생활 뭐 금전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 뭐 이혼하고 다 그러고 막 하는 거지 뭐. 이혼 안 해주는 심리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쪽이네. 네, 제가 이거는 진짜로 어차피 해줄 거. 그냥 심보가 못돼 먹은 거야. 그냥 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그냥 그거지. 어차피 각자 떨어져 살면서도 자유를 주기 싫은 거야, 이 사람한테. 자유를 주기 싫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내가 너랑 이혼하면 내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자기네 집일 거 아니야. 식구들 엄마 아빠도 있고 형제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를 못 받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너랑 이혼하면 나는 우리 집에서 대우를 못 받으니 나는 너랑 이혼을 못 해. 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쁜 거지. 진짜 그런 사람도, 근데 나이가 좀 있었어. 이 아빠는. 와이프가 어려. 근데 이제, 여자가 왔지, 나한테. 근데 왜 안 해주면 되겠더니 막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나마 나 때문에 대우를 받았는데 신랑이 내가 없어지면 이제 찬밥이 되니까 그게 싫어서 이혼을 안 해주고 튕기는 경우도 있더라고.
맨날 이혼 해줄게 해도 오늘 해줄게 내일 해줄게 안 해주고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 그거 또 몇 번 안 나오면 취소되고 다시 또 해야 돼.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하면 내가 절대 이혼해 주나 봐라고 아예 계속 그렇게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같이 안 살아도 돼. 그냥 추석 설 생일 때 무슨 생일 때만 집에 같이 가. 그런 분들도 있어. 그때는 우리 집에 같이 가줘. 그때만 가면 돼. 근데 이혼은 안 돼. 각자는 살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 내가 너랑 이혼하면 우리 집에서 너한테 나한테 재산 안 준대. 안 물려준대. 그것 때문에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살아? 근데 그런 경우는 이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그래요. 우리 이모야 딴 남자 만나가지고 살고 이러다가 그러면은 쪽박 차는 거야. 맞잖아요. 이혼도 안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만나. 그럼 어떻게 돼? 걸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걸 노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좀 이 사회가 이렇게 돼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나만 생각하고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